예, 우리 국전협회의 전람회 1위부터 20 현재까지 한 29위까지 있었는데 저 한번 첫 전람회가 열린 시점과 전람회 하게 된 동기. 1970년, 80년대부터 우리는 진돗개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80년에 내가 국견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진돗개협회 초청 심사인으로 심사도 보고, 그 진돗개협회 가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진돗개를 다루는 협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를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싸움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투견돼 돈 걸고 한단 말이죠. 돈을 걸고 싸우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 기주견에다가 피플테리아, 또 밀양깨라고 그래가지고 마산 밀양에 있는 막, 기주견 뭐 이런 걸 섞어서 그 투견 백구다 이래가지고 싸움을 하면 이 나라 개가 다 사라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90년대에 국견회를 국견협회로 창설을 해서 매년 2회씩 지금까지 29회를 했는데, 한번할 때마다 1,500만 원이 최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최근에는 이제 수입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30회는 그 제가 그 작품 전시회라고 해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내 동생이 충북 제천에서 제 지회장을 하면서 개를 한 20년 길렀는데, 충풍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52년생인데, 그래서 나는 48년생이고, 그래서 내가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접을 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삼청집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사서, 물론 뭐 10만 원에 사서 뭐 지금 한 50만 원 됐다니까 조금 올랐지만 500평이고, 서울 집은 한 평에 500만 원짜리 40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한 평에 3천만 원 가니까 손해가 크죠. 부인한테 맨날 할 말이 없지만은. 근데 전람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제 하와이 가서 전람회를 해외 지회가 한 7개 되니까 한번 이렇게 뭐 환영, 우무종 회장 환영한다고 꽃다발 걸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가니까 하와이 계신 분들이 참잘 살아. 이 리무진을 태워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어린 아들이 지금은 30살인데, 예. 그 나이가 이제 한 12살쯤 됐겠죠? 요때 십몇 년 전에. 요때, 그 말하자면 그저 리무진을 17일 동안을 이걸 태워 관광을 시켜주고 전람회 행사를 했어요. 전람회 행사를 하고 서울에는 전람회 행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심사위원을 키워서 전람회를 합니다. 이제 끝나고 지금 장강경이고 이제 하나하나 개 심사를 보게 되죠. 우리는 모자를 다 맞춰가지고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잘했으니까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치특보 부산의 김광일 특보 대통령 비서실장이셨죠. 이분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개를 사랑하셔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내 옆에 있었는데 아는 분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를 20개 하는 동안 그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뭐 누구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뭐분 사단장 대학 교수 많이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내가 그 당시에는 장사를 좀잘 됐기 때문에 매년 두 번씩 하는 행사에 1,500만 원이면 제가 1,300원 쓰는 거예요. 회원들이 주면 10만 원, 2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100만 원 주면 그거는 개로 주는 건지, 이건 뭐 그냥 주는 분은 한두분 개, 김남훈 회장님이 한 2회 땐가 한 1,500만 원 주셔가지고 열람을 열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영광에선 고적 때 110명을 모셔가지고 빵빨에 울려서 제대로 독일에서는 쇠파트 전람회를 어떻게 하느냐? 사열 종대로 좌영 앞으로 우영 앞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정부에 있는 훌륭한 분, 일반 민간에서 존경하는 분, 애경가 모셔다가 제가 때마다 음악을 틀고 저 이거 뭐랄까 악기가 오고 가수 부르고 그리고 향연을 베풀고 그리고 점심을 부페로 내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네가 다 냈냐? 거의 내가 다 냈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나한테 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 훌륭한 분들 몇 분이 도와주면 많아요. 한국제분 ANF 사료에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나를 한 달에 사료를 100만 원어치씩. 우무종 총재는
나라에서 하신다 하시면서 이재 회장님이 날 안아주고 사례를 주셨어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시면서 밑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두환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돈을 많이 투자하셔서 회사, ANF 회사에서 이제 사료는 당분간 못 주겠습니다 해서 한 지금 몇 년째 제가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하와이, 캐나다, 미국 뉴욕, LA, 필리핀 이래서 한 7개 세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운 개들이 앞으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후세에서 누가 잘하겠다는 사람이 확 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전람회가 4월하고 10월에 그 자유총연맹에서 항상 열렸는데요. 우리 국견협회가 전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변화된 점이라든지 달라진 점. 전람회를 하게 된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한 12개가 되는 협회가 있는데 다들 자기께 좋다 그러는데 뚜렷하게 좋은 건 협회마다 기준이 틀리더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일본 기주견, 일본 악기다견, 독일의 쇠밭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개가 이빨이 두 개 없네, 그런 게 어떠네 이러고 뺀다든가. 그럼 토종은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진돗개 토종은 다리가 짧은 개야. 다리가 길다 그러면 진돗개가 아닌데 여기 와서 개를 모르는 사람이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아, 다 좋은데 이 집개는 다리가 짧네요. 그럼 내가 야 이 바보야, 다리가 길면 잡종이다 알겠냐? 그럼 또 말을 못해. 그런데 전람회를 왜 했느냐? 진도에 김종호 선생이 계시는데 진도 출신이에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우리보다 한 12살 많을 거면은 이제 한 80이 됐겠죠. 그런데 넘었겠죠. 그분이 진도께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진도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썼는데 아주 솔직하고 그 책이 돈이 많이 없어 기자로서 쪼맨 침 몇 개 못 만든다 이래가 배포했는데 그 책을 어쩌다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옳은 말씀만 하시고 사실적인 진돗개는 어떤 거다 하고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1960년대 자료를 아마 이분이 70년대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본인에게 허락을 맡고 1회에 만들어서 우리 회지로 나눠줬습니다. 물론 뭐 회비 낸 사람 뭐 회원감만 주지 아무나 주진 않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우무종 총재님은 개는 한 가지지 통구령, 박구령, 후두령이라 하느냐 알고 봤더니 사람으로만 하면 남궁원이 아시죠? 남궁원이라는 분이 통구령이야. 신체가 좋아 김일희처럼. 그 다음에 트위스트김 아시죠? 트위스트김 호리해요. 그러면 현재 진도에는 개들이 거의 다 트위스트김처럼 호리하고 또 부산 쪽으로 가면 난고이 퉁퉁해. 취향이야 그건 또. 그리고 중간형이 있어. 신성일이 같은 형이 있어. 그런데 신성일 같은 형은 내가 어느 사람에게 동글동글한 통구령, 남궁원이 같은 개를 줘도 요게 중학교 때 7개월, 8개월, 1년 된 날씬해져. 그럼 개가 틀리다고 그래. 그걸 못 기다려 그래. 그런데 2년만 기다리면 그게 신성일이야 돼. 온몸에 근육이 배겨서 아주 짱짱한 그게 참편이 되는 개야. 그게 나이가 30에서 40으로 흐르면 사람도 체형이 좋아져요. 그 식으로 개도 그 나이가 되면 퉁퉁해져. 그래서 한 마리가 회전하는 거야. 그런데 혈통 고정이 된 우리 같은 전문가 개는 그렇게 되고 원래 삐쩍 말라버린 아주 몸이 약한 사람들 애기들이 또 약한 수가 있잖아.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거는 평생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왜소한 개를 가져가서 후두형을 기르면 항상 후두형이야. 그래서 서로 이게 진돗개니 어디거니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 거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진돗개는 얼굴이가 둥그스름하고 다리가 짜뭇하고 눈이 빨갛고 귀가 앞으로 숙고 꼬리가 힘차게 말리거나 쓰더라도 굵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 아, 나 올라면서 훈장받은 국가이공자로서 내가 사람이 성공하려면 취미와 직업을 일치하는 생활을 해라. 매일 강철왕 카네기 책을 읽었어. 그걸 읽고 나니까 얻은 게 있어. 화술의 길은 열리다. 용기를 내는 방법, 성공의 방법.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하나의 뜻한 말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져라. 내가 우리나라 진돗개는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서 충무로로 갑니다. 왜? 내가 오토바이 선수야. 오토바이 너무 좋아해. 단장 회장까지 했지만 내년 자동차 선수 난 했습니다. 아니 난 그럼 내 부회장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몸을 좋아하다 보니까 충무로로 가야 돼. 가니까 70년대에 건너편 개가게가 순종이 안 보여. 어떻게 순종을 아느냐. 전국에 우리 국견에 각 지혜가 있어. 가서 보면 그 개들이 다 생긴 모양이 일치하는 데가 있는데, 김종호 선생 책하고 똑같고, 우리나라가 또 80년대에, 그 말에 올림픽, 88년대에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을 갖다가 빠꾸 하자고 일본이나 영국에서 막 반대하는 거야. 왜?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종대왕 한 행렬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도 같이 여의도까지 시청해서 간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깨닫고 나는 전람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견회를, 국견회표를 발족을 해서 진도에 계신 분, 최창대 허봉현 어른, 또 우리나라 누가 잘하냐? 진도의 박복이란 분이 제일 잘한다. 박복 씨. 그 다음에 누구? 아, 고창의 김영구 씨가 연세가 많고 개를 제일 잘 본다. 그분. 인천의 중앙의 정통회장 전세웅 씨가 1인자다. 그럼 그분. 다 모셔다가 심사를 보게 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 말이죠. 찾아서 8년 동안 박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개 1000마리 중에 왜 중형견이냐? 800마리가 스탠다드. 키가 똑같아. 50에서 53. 안 넘은 49에서 5, 47에서 50. 이렇게 3승 차이가 나. 순놈은 50에서 53이 표준이다 이거야. 중형견이고. 가끔 소형견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100마리가 되고. 나머지 800만원에서 100마리, 1000마리면 100마리는 뭐냐? 아주 대형이 있어요. 진도에 대형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부잣집에서 키우는 거야. 그러면 작은 거 키우는 사람은 큰 거가 잡종이라고 그러고, 큰 거 잡종이라고 작은 거 잡종이라고 서로 싸워. 그래서 내가 PD수첩에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장가를 못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여자를 오는 마당에 무슨 잡종에서 가리냐고. 아, 이렇게 내가 또 보로팀 피난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0몇 사람이 모여서 30몇만을 끌고 왔을 때 내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다리가 짧다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에서 두 마리를 섭외했어. 방송국에서. 그럴 때 내가 잡종 아는 사람 손 드세요. 30명 중에 나 혼자 들었어. 4번 희주잡종, 11번 피플잡종.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 이름이 없어. 잡종 간다고 소문이 났어. 지금은 전람회를 끝내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이제 진도계 대통령이래. 당신이 아니면 이 나라 세계사 수호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전람회를 하면서 우리도 좀 전람회를 재밌게 하자. 그래서 음악이 흐르게 진도 아리랑 민요도 틀고 사람도 초청해 노래도 하게 하고 내가 돈 써가지고 부패로 그냥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것을 한 게 29회를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제천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래로 하더라고. 제천도 좋은 게가 많아요. 거기도 내가 제천이 내 고향이야. 중북 단양이 거기서 80리야. 그런데 단양은 수중 지역에서 물이 잠겨. 제천에 왔어. 제천에 산이 있어. 근데 내 동생이 하다가 죽었는데 내가 서울서 제천까지 가려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그까지 가면 3시간 걸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여기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전라면 하면서 그 보람이 뜬 거는 지금 내가 전라면 하고 나서 각 곳에 검사, 판사, 뭐 한가락 하는 분, 사업가 많은 분을 만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훌륭해. 목사님도 많이 오시고 군 장성도 여기 오시고 우리 회원 중에 뭐 격투기 하는 분 뭐 별의별 분이 다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순수하더라 이거야. 아, 진도계 순종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다 남다르구나.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